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과 관습을 가장 잘알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서구의 법체계와 달리 중국 법은 길고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기까지 사소한 위반은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조금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신체에 가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가느다란 매로 때리는 태형과 조선의 곤장 같은 굵은 매로 때리는 장형이 있었는데, 죄명이나 죄질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매를 맞는 부분인 볼기는 맨살이 드러나도록 옷을 벗어야 했고, 여자의 경우는 간통을 제외하고는 옷을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선고되는 매의 대수는 죄명과 죄질에 따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내기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80대였고, 허가증 없이 자금성을 드나들다 걸리면 100대였고, 왕실 의원이나 요리사가 약을 짓거나 요리를 할때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다른 것을 섞는 경우도 100대였습니다. 볼기를 100대 맞으면 피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독특한 형태의 형틀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캥이라고 불렸는데 비교적 경범죄나 중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형틀의 크기나 모양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고 해도 대체로 가로 세로 80cm 안팎이었고, 모양은 정방형에 가까웠으며, 무게는 12kg 정도 나갔습니다. 형틀 위에는 큰 글씨로 죄명이 적혀 있고, 고관대작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캥을 차는 기간은 죄명과 죄질에 따라 달랐는데, 대개 몇 주에서 몇 개월이었고, 드물게는 1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차면 밤에는 감옥에 있어야 했고, 아침이 되면 줄에 묶인 채 재판소 호위병을 따라 공개된 장소로 이끌려갔습니다. 재판소 호위병은 죄수들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시문이나 거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매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형틀을 차는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데,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먹는 것과 누워 자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때약볕이나 강풍 같은 날씨에는 최악이었습니다. 죄에 따라 매질형과 형틀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하다 상대방을 때렸는데 상대방이 자살을 해버렸다면 매질 100대, 형틀 2개월, 3년간 추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형벌 시스템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경범죄든 중범죄든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돈으로 감형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설사 중범죄라도 극악함의 정도, 그리고 범죄자의 부에 따라 다양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면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감형이 되었습니다. 매질 100대를 선고받아도 은 5원 쓰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수형조차도 은 12,000원스를 내면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15세 이하, 70세 이상의 범죄자는 감형을 받았고, 10살 이하 80세 이상은 반역죄가 아닌 이상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법은 가정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 보고,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여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개입했습니다. 가장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인 것을 알고 즉석에서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시댁 식구들을 학대했다고 벌하다가 아내를 죽이는 일이 생겨도 매질 100대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1868년에 남편을 독살한 여자의 참수형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24조각으로 잘려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왕조 국가에서 그렇듯이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엄중하고 심한 처벌을 받은 죄는 반역죄였습니다. 반역죄는 죄질이 너무 무겁고 나빠 사형만으로는 죄값을 치르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링치라고 불리는 능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능지는 고대 중국에서 청나라까지 시행되었던 중국의 사형 방법 중 하나로, 산채로 살점을 떼어내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능지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손발이 뒤로 묶였고, 판관의 처분에 따라 수많은 살점이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죄를 자백받기 위한 온갖 형태의 고문이 행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황제의 거처에 낯선 사람이 출입하다 걸리면 역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로궁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외모의 구체적인 기술이 적힌 통행증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자금성에 약이나 무기를 반입하려다 걸리면 매질과 함께 영구 추방을 당했습니다. 황제가 거처하는 곳이나 황실 사원 쪽으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져도 역시 극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한다는 말처럼 16세 이상의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린 남자 아이는 환관이 되는 조건으로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참수는 사형장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광저우 사형장의 모습으로 벽 가장자리에 조잡한 용기 같은 것이 첩첩이 쌓여있는 것이 보이는데 죄수들이 창살이 있는 들것으로 이곳에 옮겨지면 손이 뒤로 묶인 채 들통 같은 용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인이 단칼에 처리했는데 때로 그것만으로 부족해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래 지켜본 한 서양인의 증언에 따르면 태평천국에 난 이후에는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수가 하루에도 200명이 넘었고 1년 동안 10만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한쪽에 따로 쌓아놓았는데 그 높이가 태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서구인이 중국 재판에서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죄인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예원했는데 그의 목과 허리, 손목, 발목은 묶여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노파가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을 내려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죄인은 죄를 인정하고 끌려나갔지만 얼굴에는 억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홀의 주변에는 매, 채찍, 밧줄 등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는데 흔히 그것을 사용하여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 서양인의 말에 이런 재판에 실체적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증언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1인당 6펜스만 지불하면 검은 것이 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한 트럭도 법정에 세울 수 있소. 일단 누군가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하면 돈으로 허위 증언자를 매수하여 증오하는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기만 하면 된다오. 중국법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형시킬 수 없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문에 못 이겨 없는 죄를 실토하고 결국 처벌을 받소. 그는 중국 관습을 공정하게 지켜본 관찰자들에게 중국인들의 아주 두드러진 악습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뇌물을 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죄로 판결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인 현대와 달리 무죄로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추정되었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뇌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